찬미 예수님.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에서 애쓰시는 신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엠마오에 와서 연수 중인 여러 교구 신부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초유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의 내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갈팡질팡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하니도 예외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지구 생명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진화의 그 첫 걸음에서 벌써 뭔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독립된 생명체나 세포가 될 자격도 얻지 못한 반푼이들입니다. 이런 반푼이들에게 오랜 진화의 그 최고 진화의 역사의 최고 정상에 오르고 만물을 지배하는 인류가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괴기한 어떤 공포를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차별적인 재앙 안에 하느님께서 숨겨놓으신 시대의 징표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느님 백성은 큰 재앙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배경에 감추어진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성찰하고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뭐가 하느님 섭리에 어긋나는 짓을 해보려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가뭄이 덮치고 역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유배지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런 재앙을 불러들인 자신들의 죄과가 무엇이었는지 성찰하고 울고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특히 하느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들은 그러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지구적 재앙을 직면하면서 주님 대전에 엎드려서 성찰과 통회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새해 시작, 새 학기가 되면 일제히 여러 그 상급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그 수험생들 중에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모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그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는 그 의사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인수를 베푸는 정말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 치유자라기보다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자라기보다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과학 기술이 접합된 첨단 산업의 기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전염병들이 많이 사라졌고 암과 같은 불치병도 신약 개발로 치료율이 높아가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뿐 아니라 연구자들, 학자들은 여러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받아서 대기업들은 엄청난 자본력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양산하고 우리들의 식탁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 두부, 뭐 온갖 요리에 다 쓰는 식용유, 이게 다 대부분 유전자 조작된 식품들입니다. 그런 먹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자라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그 신체가 옛날 우리가 그 자랄 때하고는 많이 달리 원인도 모르게 아토피라든지 원인 모를 여러 그 질환에 걸리고 있고 어른들도 옛날에 없던 여러 질병, 각종 암의 비율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거대한 그 자본들은 우리의 식품을 멋대로 조작해서 만들어냅니다. 과학기술과 경제 효율이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의 남용과 오만과 탐욕이 결합하여 생태계 질서를 아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젊은 심님들은 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장년 이상의 심님들은 자랄 때 제사나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기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육류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학교 급식에서도 그 고기 반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먹을 게 없다면서 그냥 툴툴거리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이런 인류의 육식 습관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축산 기반 산업을
유발했고 도처에 대자본이 만들어내는 그 목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그 우리의 육류 섭취 때문에 열대우림이 엄청난 속도로 벌목이 되고 방화로 급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 벌목업자 그리고 지방행정권력이 합작하여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자라온 나무들을 베어내고 또 그곳에서 살아온 힘없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17%가 지난 40년 동안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아마존에는 해마다, 지금 해마다 2019년의 통계로 9,000평방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습니다. 9,000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면적의 약 5배의 면적입니다. 이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강수량은 급감하고 이산화탄소는 급증하여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제가 사제가 된 게 1974년인데 이때 그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포니 자동차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부님 동기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처음 포니 자동차를 마련해가지고 동료 신부님들에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신나서 소개하던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2,360만 대, 국민 두 명이 한 대의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대기 중에 엄청난 매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옛날에는 구경도 못한, 상상도 못한 다양한 여러 전자 제품이 넘쳐나고 그것 없이는 생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렇게 전기 소비량이 급증하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끊임없이 자꾸 더 지어야 하고 석탄과 석유, 소위 화석연료 중심의 화력발전소를 짓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핵발전소를 지어서 해마다 우리가 도저히 그 처리할 방법도 장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사능 덩어리의 핵 폐기물을 계속 쏟아내면서도 그걸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 저장할 장소도 없는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도 아직 그 해독할 재주가 없는 그런 최고의 독성 물질을 계속 흘려내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더 짓자고 난리입니다. 지난해 2019년 11월 5일 세계 153개국의 만 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우리 공동의 집, 우리 누이가 우리들의 무책임한 소비와 폭력과 약탈로 인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오만과 탐욕의 시대, 폭력과 약탈의 시대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의 표징을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고 축복하신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남용하고 훼손하고 멸종시켜서 생태계 전체가 파멸의 막다른 길목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경계 경보를 울려주셨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다 같은 역할을 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절제를 모르고 겁없이 멋대로 살아온 인류의 모든 오만과 욕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대신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백성이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 사제들은 예언자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